아마 돕니다.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코너링이 돌아가게 되는데 앙앙 이러는 걸로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열심히 설명을 다 해놨는데 영상 촬영 버튼을 모르고 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다녀와야 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다녀오면서 요점만 간결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BMW의 럭셔리 라인 840i 그랑쿠페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BMW 차량을 운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각 차량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으로 느끼곤 있지만 제가 이제 어떤 차량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원은 아니고 영업이 이제 제 본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실 때 약간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정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BMW 라인업들과 비교했을 때 느낌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해서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조언 주실 만한 부분들 전달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파악을 해서 저 또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고 성장해서 더 나은 그런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40i 그랑쿠페 모델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제가 아우디 A6 45 FTSI 모델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2000cc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제 3000cc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 질감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넉넉한 힘을 내고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네. 앞서서 이제 조금 영상 자체가 좀 날라갔는데 아쉽게 됐죠. 네, 아쉽죠. 그 아까 주행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840i 그랑쿠페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 스포츠 모드로 해봤지만 사실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눈으로 네. 네. 계기판으로 좀 보이는데 이 8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었는데 연비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못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연비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가 보네요. 8시리즈 자체가 물론 이 차량을 타는 거에 있어서 뭐 연비를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타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사실 연비 효율에도 효율적이게 만든 차라면은 더 좋은 차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일단은 그 앞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차가 운전하기 쉬워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운행하는 이 코너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낮은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몸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데 집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차가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그렇다면은 초심자들이 운전할 때 좀 더 재밌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운전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런 차량은 한계치까지 끌어올렸을 때 정말 그 다양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운전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서 운전을 해보면 이 차량 자체는 저는 이런 커브길에서 그 정도 가속을 했을 때는 사실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네네. 차가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가속을 하면서 이 코너를 돌았을 때는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차에 맡겨도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표현을 해드릴 순 없지만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재밌으면서 감탄밖에 아까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준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BMW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전후 좌우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퍼포먼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양 바퀴의 어떤 그 주행할 시 가속할 시에 그 구동력을 달리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랑 조향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조금 더 민첩하게 이제 코너링을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세팅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느껴지는 것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일단 스포츠 배기음으로 웅 하는 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변속 들어갈 때 들어갈 때마다 웅웅 하고 넣어주는 그런 그 배기음 덕분에 확실히 내가 그 높은 고출력의 스포츠 세단을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나는 달릴 거다. 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앙앙 네. 이러는 걸로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아 제가 아까 느꼈었던 그 악셀 느낌은 당분간은 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BMW M이라고 하는 고성 라인업이 따로 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4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들이게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이제 보통 이런 주행 성능을 가지게끔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이라는 로고를 그냥 불쌍 와임에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부족하지 네, 정말. 남아 돕니다. 네,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도 네 남아도는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가능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셜 모드로 사실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꺾게 되면은 더 높은 RPM을 기본적으로 세팅하게 되어 있긴 해요. 이게 BMW의 최대 세팅이라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약간 소리가 남아 있는 게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화나 있는 이유가 아직 더 갈 힘이 남아 있는데 왜 안 쓰냐? 안 쓰냐?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출력적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실 만한 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고성능 차량 스포츠카를 가지신 분들 400마력 500마력 뭐 이런 차량들을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200마력 전후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정말 아 고성능이구나 라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로 빼기 일단 5초 미만이고 충분합니다. 정말 네. 어우 네 힘 다시 컴포트 모드로 좀 돌아가면 다시 엔진 확 조용해지면서 네. 저희가 아까부터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뭐 네, 통 뭐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엔진 그 본연의 소리와 어떤 노면 어떤 느낌과 풍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느끼게 되는데 차는 정말 기밀성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정숙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와, 옆에서 탔을 땐 또 느낌이 다르네요. 주행했을 때랑은 네. 스포츠 모드와 이 컴포트 모드의 이 갭의 차이가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BMW가 가장 큰 것 같고 독일 뭐 이제 아우디라든지 뭐 벤츠도 있고 저희도 네 있지만. 독일 3사로만 본다면 네. 벤츠와 아우디 차량과 BMW 차이를 봤을 때 이 다이나믹 주행의 선택이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차이의 갭은 BMW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갭은 이제 정말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전혀 다른 차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 어떤 차량 주행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 8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소수를 위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수를 위한 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운전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초심자부터 전문가들까지 정말 넓은 레인지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 있어서 차이점을 딱 옆에서 주행을 딱 해보면 지금 와 이게 와. 꽉 잡아줍니다. 지금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는 방금 느껴지는 그런 코너링 시에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 다다다다다 하면서 잡아주면서 이제 코너링이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와. 약간 지금 네. 할 말을 조금 잃었어요. 까먹어갖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고객층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수만을 위한 차는 아닙니다. 사실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외관적인 디자인은 좀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멋스럽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탈 것 같은데 주행을 실제로 해보면 가족에 맞는 차량은 아니지만 가족분들을 위해서 주행을 하셔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옆에 옆자리에 타고 있어도 지금 그럴 때마다 주말에 같은 경우에 정말 뭐 뽐내고 싶다 즐기시고 싶다 했을 때도 충분히 멋스럽게 타실 것 같고 일단 차량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8시리즈를 타는 분들은 어찌든 간에 어떤 본인의 희소성을 좀 보여주시고 싶은 분들 나는 좀 뭔가 다르다 나는 이런 차를 타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기에도 좀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BMW가 결국 추구하는 럭셔리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다른 수준의 차량 또 나는 어떤 뭔가 다른 수준의 사람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8 시리즈 리뷰는 840i 그랑쿠페 리뷰는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를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아우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용하고 정확한 BMW 소식을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차량 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평상시 운전하는 그 포지션이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으니까 뒷좌석 공간이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일단 키가 184에 앉은기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기대면은 막 편한 자세는 아니에요. 허리가 뒤로 막 누워지는 자세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웅크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거의 뭐 한 뼘 가까이 공간이 충분하고 머리는 제가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볼륨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머리가 천장에 딱 닿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공간이 남아요. 약간 공간이 남고 장거리 갈 때는 아주 편한 자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 신장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840i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그 축이 들어오는 라인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중간 자리는 좀 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라인이 좀 구역이 나눠져 있긴 한데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좀 탁 튀어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도 바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뭐 손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것들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좋은 점은 여기 발날의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발을 조금 더 안쪽으로 뻗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면은 제가 이제 8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시승기에서 충분히 담아낸 것 같고 지금까지 BMW 아트셀즈 윤효준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